돌면서 슛 리바운드 흐르는 볼 김승엽 아, 네, 김준선 잡아서 자, 공격 찼습니다. 그렇죠. 전환이 몸이 됐어요. 네. 네, 방금 전에는 험블을 하다가요. 시파피셀 수비하던 한국의 6번 김승현의 반칙입니다. 필리핀의 12번 카리아소의 자유투입니다. 카리아소 이 선수는 자유투가 1구 성공. 188cm의 신장 30살 2개 모두 성공합니다. 61대 54 김준성 턱 가로채서 필리핀 자 레이업 슛 두 점 만회하는 필리핀의 5번 마세라 리바운드에 열심히 참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. 그렇죠. 자 다시 또 보세요. 필리핀 잡습니다. 슛 필리핀 리바운드 또 슛 반칙입니다. 이번엔 타우라바 선수 신장이 2m 6이고요 29살입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도 성공입니다. 58대 61 승점 차가 됩니다. 네. 서장훈 정면에서 슛 골인 서장훈 자 골밑 슛 타우라바의 골밑 완전, 슛 네, 놓쳤죠. 네. 60대 63 방성윤 골밑 필리핀 선수가 볼을 빼앗았습니다. 너무 들어갔어요. 네. 너무 골밑으로 들어가니까 각도가 좁죠. 필리핀의 속공입니다. 골밑 성공. 필리핀의 맨크 선수의 골밑 슛 성공. 62대 63 헌트베러스 골밑 반칙입니다. 방성인의 반칙. 두 개 다 성공되면은 오히려 역전이 되고 하나만 네. 성공돼도 동점입니다. 오늘 8점 득점하고 있는 안 들어갔어요. 실패하는 타우라바 두 번째가 들어가면은 2분 3초를 남겨놓고 자 리바운드 서장훈 다행입니다. 이상민 이번 공격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죠. 그럼요. 예. 자 방성윤 득점이에요. 방성윤 예. 66대 62 가장 우리 팀에서 지금 나이가 어린 선수죠. 유일한 대학생입니다. 예. 자 이 또 3점 슛 필리핀의 득점. 필리핀의 6번 콘티베로스의 또 득점 슛이네요. 66대 65 네. 이상민 가운데로 드라인 이건 무기 안 됩니다. 너무 무리예요. 필리핀 66대 65 1분 4초 안전한 공격이 더 좋은데요. 도와줘야 돼요. 네. 도와줘야 돼요. 도와줘야 되고 자 필리핀 타우라바 그렇죠. 잘했어요. 바깥으로 나와야죠. 외곽 대고 외곽 승점 승점입니다. 필리핀의 승점 세라의 3점슛 이렇게 되면 역전이 되면서 68대 66 남은 시간은 51초 자 수비의 변화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요. 한국이 마지막 4쿼터에 지금 역전을 당하면서 66대 68 2점 차로 지금 뒤지고 있고 남은 시간은 51초입니다. 필리핀의 이 라세라에게는 3점슛을 신동파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외곽 승점 슛을 허용하면 안 된다 하셨는데 그렇죠. 일단 동점을 만들어야 되죠. 네. 문경원에게 줬고 문경원 승점인데요.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외곽 빼고 공격해. 자 네. 이상민 남은 시간 32초 서장훈의 중거리 슛 동점을 만들어 자 필리핀 잡습니다. 필리핀 24초 반칙입니다.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. 네, 지금은 서장훈 선수의 그 슛이 일단 동점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. 네. 가든데요. 자, 자유 오늘 열두 안 들어왔어요. 자, 1분은 들어가지 네. 않습니다. 아, 우리로서는 아주 다행이고요. 그렇죠. 자, 필리핀의 라세라 두 번째 자유투 안 들어갔습니다. 리바운드 김주성. 이제 승점 주시면은 이기고. 아, 근데 네. 그것이요. 승점을 국한할 필요가 없어요. 동점을 만들어 놓고 확률 높은 2점 슛으로 해서 연장전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. 자, 10초 남았습니다. 10초, 9초, 마지막. 아, 이거 자, 6초, 험불. 자, 이상민 승점! 승점! 예! 저 보세요. 이상민의 승점 슛! 타임아웃이에요! 그러면서 타임아웃이에요. 점수는 69대 68! 네. 남자 농구가 드디어
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아니 금메달을 이렇게 놓고 다투게 됩니다. 아, 우리 한국은요 이렇게 앞전 보트를 했으면서도 결국 다 넘겨준 승리를요 다시 우리가 오는데 이상민 선수의 활약이 오늘 눈에 돋보였어요. 네, 말로 표현할 수 없을